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큰 고비를 넘었습니다. 이 아시아나 이사회가 화물 사업 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이로써 이유라는 관문 통과는 유력해졌습니다만 두 기업 합병을 위해서는 아직 관문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숙제는 고이동 기자가 설명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화물 사업부의 분리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내지 못했던 결론을 오늘 도출한 겁니다. 참석이사 5명 중 3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결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 주요 노선 독점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승인을 미뤄왔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결정을 포함해 파리와 로마 등을 오가는 4개 여객 노선을 국내 저가항공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시정안을 유럽연합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유럽연합 승인 가능성이 유력해졌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미국과 일본의 승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두 국가에서 알짜 노선을 넘기라는 등의 추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황금 노선 뺐죠. 화물 뺐죠. 이익 낼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뺀 것 같은데. 근데 여기다가 뭘 또 뺄까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시아나가 매각한 화물 사업을 누가 인수할지도 관심입니다. 후보로는 TA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매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고용 승계 과정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